르노 삼성, 10월 27,968대 판매, 역대 두 번째 최다 판매 기록. 르노 삼성 자동차는 10월 내수 판매에서 전년 동월 대비 89% 급증한 13,254대, 수출은 13.9% 증가한 14,714대로 총 40.3%가 늘어난 27,968대를 기록했다고 이를 밝혔다. 내수 판매 13,254대는 6년 4개월 만에 최다 실적이며 수출을 포함한 총 판매 27,968대는 르노 삼성차 역대 두 번째 많은 판매 기록이다. 10월에는 모든 내수 차종의 판매가 늘어 전달 대비 43.7% 판매가 뛰었다. 르노 삼성차 10월 내수 급증은 SUV의 세강자 QM6의 확대 영향이 컸다. QM6는 전달보다 63.3%가 늘어난 4,141대를 판매했다. 고급 SUV 바람을 일으킨 QM6는 SM6와 함께 르노 삼성차 판매 기둥으로 자리 잡고 내수 증가를 가속시키고 있다. SM6는 5,091대 판매로 전월 대비 20.7%가 늘었다. SM6는 출시 8개월째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며 세단 시장을 넘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새 판을 짜고 있다. 특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3% 할인 혜택을 받은 천대의 SM6는 영업 일수 7일 만에 매진되며 SM6 열기를 증명한 바 있다. QM3는 동급 경쟁 신차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2배 늘어난 2,104대가 판매됐다. 동급 최저 유지비와 탄탄한 주행 실력으로 인정받는 QM3는 다양한 컬러와 액세서리 등 성공적인 드레스업 마케팅으로 10월 내수 판매에 힘을 보탰다. 이외에도 SM7이 24.3%, SM5 48.2%, SM3 40.1% 등 모든 내수 판매 차종의 판매가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. 르노 삼성의 10월 수출 실적은 총 14,714대로 전년 대비 13.9% 증가했다. 닙산 로그가 17년형 모델로 수출이 재개돼 지난달 총 13,820대가 선적됐다. 지난 9월 닙산 로그는 연식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이 줄었으나 10월까지 누적 대수로는 전년 동기보다 19%가 증가하며 르노 삼성차의 탄탄한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.